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오이는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맛을 내는 반찬으로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되면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이 잎이 망가져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이는 생육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녹은병이 발생하게 되면 오이가 크지 않거나 기형과가 생깁니다. 비가 계속되는 장마철이면 오이 녹은병이 잘 걸립니다. 결국 오이가 망가져서 수확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오이 녹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초 농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초 농법은 마요네즈와 식초 그리고 설탕을 혼합해서 사용한 오이 상태입니다. 3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이 녹은병이 진전이 속도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은 쉽고 간단한 친환경 오이 녹은병 방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녹은병이 걸린 영상을 보시면 바와 같이 앞면에 오이 잎에 다각형의 노란색 병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물러집니다. 오이 녹은병이 발생하게 되면 오이가 수일 내에 급속히 전파되어서 번지게 됐는데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방지를 하거나 작물을 튼튼하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오이 녹은병 저항성 품종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은 아직 초기 보급 단계로 일부 소소 농가에서만 오이 녹은병 저항성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화학적 방제, 즉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농가의 경험에 의해서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녹은병이 잘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오이 녹은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방제로 미생물질을 사용하시면 70% 정도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유기농 자재로서 석회보르드에 이산화 염소수를 농업연구기관에서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재에 구하기가 어려웠고 일반 텃밭 농가에서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오이 녹은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녹은병을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습도가 높을 경우 100%에서 6시간 정도 되면 오이 녹은병이 발생합니다. 강우가 계속되거나 장마기에 이슬이 많은 시기에 특히 이제 봄, 가을, 환절기에 그리고 시설하우스에서 환기가 안 될 때, 수도가 많을 때 이제 오이 녹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양분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오이 생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양분이 질소이지만은 질소가 부족할 경우 녹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합성 양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장마철이나 시설하우스에서 햇빛량이 부족해서 이제 광합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의 함량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녹은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잎에서 먼저 발생이 되고 생육이 완성한 새 잎이나 중간 잎에서는 발생이 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이 잎의 당의 함량이 적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 이제 아침 햇살을 받는 동쪽에서부터 먼저 발생합니다.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많은 오이 잎에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햇빛이 먼저 받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오이 녹은병 균사가 잎의 기공이나 수공으로 이제 침입해서 세포의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잎이 마르게 됩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에서 환기가 안 되는 햇빛이 강하고 습도가 많은 하우스 윗부분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윗부분은 새 이파리가 나고 중간 이파리 이상에서도 녹은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자가 많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이 녹은병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오이 녹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이 잎의 습도를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야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하우스의 환기를 잘 시켜야 합니다. 특히 양분의 균형 있게 관리를 해서 그리고 녹은병이 왔으면은 일반적으로 화학적 방제법으로서 적용약제를 사용할 때 요소를 40g 정도 물 20리터에 타서 주시면 농약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20리터에 타서 쓰는 양인데 오이 녹임병을 예방적으로 방제용에서 사용하시면 마요네즈를 100g, 오이 녹임병이 심하게 걸린 오이 밭에서는 마요네즈를 150g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조식초는 150cc를 사용하시는데 1배 식초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갈색 설탕 또는 흑설탕을 사용하시는데 10g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 20리터 기준량입니다. 마요네즈와 식초를 섞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소규모로 살포할 경우에는 음료수병인 피트병에 물을 반쯤 넣고 식초를 넣고 이제 마요네즈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분무기에도 넣으셔도 됩니다. 음료수병 병마개를 닫고 아래 위로 흔들어서 혼합하면 됩니다. 마요네즈를 직접 농약 분무기에 넣게 되면은 마요네즈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서 혼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무기에 넣기 전에 플라스틱 그릇이나 음료수병에 이용해서 충분히 섞은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혼합되지 않으면은 마요네즈가 분무기 노즐을 막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형 믹서를 이용해서 혼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요네즈가 끈적여서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닐팩으로 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혼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요네즈가 보통 300g에서 500g 정도 비닐팩에 되어 있는데 3마리나 5마리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는 양조 식초를 사용하시고 1배 식초를 기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마요네즈를 잘 혼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습한 환경 상태에서 좋아하는 녹음평 같은 곰팡이균은 아침 낮에 주워서 빨리 습기를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뿌리고 나서 다시 작물에 재차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살포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제 치료 목적은 3일 내지 4일 간격 또는 그 예방적으로는 7일 간격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영양제와 비료 그리고 농약과도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다음에 쓰실 때 흔들어서 잘 혼합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보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마초 농법 마요네즈 식초를 이용해서 뿌린 오이 잎입니다. 이렇게 잎에 그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기름막이 생기기 때문에 병이 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줘서 녹임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제법이 마초농법입니다. 쉽고 편리한 방제방법으로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건강한 친환경 방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마요네즈는 풍부한 영양을 가진 완전식품입니다. 그래서 오이의 생육과 생리장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도 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에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